안녕하세요. 건강에 대한 모든 것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역시 서울 조인트내과 이정찬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4편 영상의 주제는 바로 프롤로 치료입니다. 관절염뿐만 아니라 뭐 발목이 삐거나 했을 때도 이런 프롤로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던데요. 프롤로 치료란 어떤 치료인가요? 현대 인류가 이제 근데 활발하게 사용한 거는 1940년대 미국에서부터 이제 많이 쓰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허리 아픈 사람의 치료를, 아, 나중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수술하지 않고도 주사를 주니까 좋아지더라. 이래서 이제 요통의 치료를 많이 쓰이게 된 그런 치료 방법이고요. 이외에는 이제 다른 관절들의 통증에도 사용하게 된 치료고요. 관절은 이제 인대에 의해서 고정이 되어 있고, 힘줄이 힘을 이제 줘서 구부렸다 폈다 하게 되는데, 네. 이때 이제 이런 인대나 힘줄이 늘어나거나 찢어지게 되면 관절이 불안정해지고, 그러면 통증이 이제 유발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이럴 때 프롤로 치료를 해서, 인대나 힘줄을 재생, 콜라겐을 증식을 시켜서 재생을 시켜주면은 영구적으로 이제 관절이 안정화된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주사기에 주사액을 넣고 의사가 병이 생긴 부위에 여러 번의 주사로 찔러서 치료하는 방법이죠. 네. 이런 방법을 좀 알고 설명을 들으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10번 이하로 찌르는 치료를 했다. 이거는 프롤로 치료가 아니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학자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번에 여러 번을 찌르죠. 수십 방을 이렇게 찌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사바늘을 찌르면은 그 부위에 이제 출혈이 되겠죠. 네. 출혈이 되면 거기에 이제 염증 세포들이 와서 상처가 났으니까 치료를 하려고 할 거고, 네. 주사액에 의해서 이제 주사액은 주로 고농도의 포도당을 쓰게 되는데, 그 포도당이 영양소 역할을 해서 이제 섬유소, 콜라겐을 재생하는데 영양소로 그렇게 쓰게 되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재생 치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면 이런 프롤로 치료는 특히 어떤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예, 우리가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말씀드렸는데, 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보다는 사실은 퇴행성 관절염, 뭐 관절염보다는 관절에 병이 생긴 경우에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네. 사실 뭐 금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도 약물 치료가 성공적으로 됐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인대나 힘줄이 많이 손상이 된 경우에는 네. 그 힘줄 조직이나 인대 조직을 재생하기 위해서 이런 프롤로 치료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나쁜 그런 퇴행성 질환이 있을 적에 이런 치료를 받게 되면 수술을 늦출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수술을 안 할 정도로 좋아지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뭐 흔히 쓰는 거는 이제 우리 요통, 허리 아프다고 할 때 쓰는 거구나. 천장 관절에 이상이 있어서 오는 경우. 위에서부터 볼까요? 이제 목 통증, 그다음에 어깨, 팔꿈치, 뭐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가 있죠. 손목, 손가락 통증, 뭐 이런 거 있을 때 쓰기도 하고요. 고관절에 통증 있을 때, 무릎의 손상, 특히 이제 뭐 무릎의 내측빈대라든지 반달판 연골 이런 것들이 손상됐을 때 치료적으로 많이 쓰고요. 또는 이제 발목에 뼈다든지, 그리고 이제 족저근막염이 있다든지 할 때 많이 쓰고요. 요즘 또 많이 있는 게 턱관절에 문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턱관절에 이제 통증이나 이상이 있을 때도 이런 프롤로 치료를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네,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관절염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절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손상 시 재생을 위해서 쓰이는 치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런 프롤로 치료의 이제 장점과 또 시술 후에 또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이제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쓰는, 사용하는 주사액이 천연 물질이죠. 예를 들어 포도당, 아니면 자기 피를 걸는 거, 아니면 골수나 지방세포에서 뽑아낸 줄기세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전혀 몸에 해롭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임산부나 노약자, 어린이, 이런 거를 가리지 않고 다 맞을 수가 있다. 그리고 네. 당뇨 환자에게도 맞을 수가 있다. 네. 뭐 이런 것이고,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금기증이 없다. 이런 네. 것이 이제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술 후에 주의사항은 아까 첫 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사바늘을 여러 군데 찌르죠. 네. 그래서 이제 피를 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지혈이 잘 안 되게 되면 이제 출혈이 돼서 멍이 들거나 아니면 이제 그거에 의한 붓기, 그 다음에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주사를 맞고 나서는 약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는 육체 활동을 좀 자제를 해서 충분히 지혈이 잘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야 출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주사 당일에는 가능하면 심한
사우나에 들어간다든지 항증 온수에 들어가는 이런 통목욕 같은 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뭐. 그렇군요. 뭐 통증이나 멍, 출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프롤로 치료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이제 주사요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금기증이 거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안심하고 맞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전한 치료고 효과가 좋은 치료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필요하시면 이 시술을 한 번씩 좀 받아보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프롤로 치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서울 조인트 내과 이정찬 원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